계속 그냥 입발 나오는 거 아니야 결과가? 남자가 이거 발음 너무 진하지 않냐? 이러고 잘못 발음은 혼자 와서 튀김 얻어먹고 온 줄 알아. 그래서 완전 반짝반짝. 아 근데 나같이 머리가 긴 사람 제일 싫어하지 이런 스타일. 시드 몰에 있는 호호바 립 에센스가 2위를 차지했고 1위는 뭘 것 같아? 예? 세컨드 제이? 감독님은? 히말라야. 아까 찍을 때 되게 좋아 보였구나. 1위는 52.44%를 한 잡아뜨지 마! 피난다? 자꾸 입술에는 같이 잡아뜨든 피나. 아우, 건져면 말을 하지 그랬니? 언니가 너네들처럼 겨울철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각질 있지? 얘네들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초고습의 립밤을 보여줄 거니까 앉아봐! 안녕, 동생들. 언니가 오늘도 말 안 해도 알지? 어디에서, 여기에서 가지고 온 6개의 립밤을 리뷰해 볼 거야. 어떤 놈이 과연 너네들의 입술을 촉촉하게 보호해줄지 지금부터 언니랑 같이 한번 리뷰해볼까? 그럼 먼저 첫 번째. 오!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그치?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군대, 그치? 군인, 군대. 이게 보니까 남자분들한테 여자가 선물하는 그런 꿀팁이라고 하더라고. 이름은 그라핀이라는 브랜드고 짜자잔! 안에는 이렇게 생겼다?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붉은 색깔이 있지? 요 붉은 색깔이 피 죽은 남자들 얼굴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애들한테 발라주면 핏기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해. 정말 어떤지 한번 볼까? 사용감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붉은 색깔이 나오지. 립밤이니까 입술에 한번 직접 해볼까? 어머 이거 언니랑 잘 어울리는 거울에 한번 볼게. 아이고 어머 언니랑 잘 어울리는 거울인데 빠졌어요. 그러면 입술을 한번 닦고 가보겠습니다. 닦고 그러면 얘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감이 어떤지. 그냥 립밤이야. 색깔 난다. 남자가 이거 바르면 너무 진하지 않나? 아 하긴 남자들이 색깔 입술이 약간 좀 톤 다운되고 약간 어둡지. 그럼 이거 아무리 발라도 이렇게 붉은 중으로 안 나타나겠다. 향은 거의 없고 끈적임도 크지 않아. 굉장히 산뜻한 느낌? 립밤이 산뜻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촉촉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보습이 콱콱콱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가볍게 바르는 느낌. 그러니까 입술에 좀 무거운 걸 싫어하는 친구한테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립밤들은 바르면 윤기가 나는데 윤기가 나진 않은 것 같고 약간 색감이 있으면서 그냥 촉촉한 무난한 립밤. 그 다음 두 번째 또 닦아내고 입술 고생하네 오늘. 뭐 우리 다 아는 니베아 브랜드 뭐 다 알고 있고 짠 이런 색깔이래. 왜 립밤에 자꾸 색깔을 집어넣고 난리야. 그럼 립스틱을 바르라고 하든지. 이들 그냥 립밤이다. 립밤이고 얘는 그 니베아 립밤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 그 향이 나. 아주 옛날부터 익숙하게 맡았던 립밤 향 뭔지 알지? 그 향이. 부드럽고 약간 오일리함이 남는 건 얘가 좀 남는 것 같아. 얘는 그냥 촉촉하고 딱 흡수되는 느낌이었으면 얘는 약간 겉도는 느낌? 이 고형 자체도 얘랑 비교했을 때 사용감도 한번 보여줄게. 약간 번들됨이 다를 거야, 봐봐. 얘는 이런 느낌이고 다른데 보여지나 이게? 근데 밑에 거 보면 약간 강체가 있거든. 이거가 보면은 강체가 있는데 일단은 패스. 세 번째 얘 리얼 베리어. 얘는 조금 전 애들과 다르게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이고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립밤의 모양이지. 한번 그럼 발라보겠습니다. 촉촉해. 근데 세계가 크게 뭐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립밤 그냥 쓰는 느낌? 막 이거 되게 좋다, 되게 촉촉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난한 립밤? 향은 없고 끈적이지 않고 모르겠네. 일단 그냥 립밤. 계속 그냥 립밤 나오는 거 아니야 결과가? 지금까지 세 개는 스틱 타입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튜브 타입이고 얘는 호호바 립 에센스 CD 몰 거 보겠습니다. 얘 게리피트에서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짜면은 안에서 내용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짜고 짠 만큼 입술을 대고 오 글로시예요 아주. 향 좋다. 다르지? 완전 반짝반짝. 이러고 잘못 바르면 혼자 와서 튀김 얻어먹고 온 줄 알아. 그치? 굉장히 번들대네. 번들대는데 그렇게 또 끈적이진 않는 느낌? 그냥 입술에 강체를 내고 싶다. 뭐 이랬을 때 바르면 좋은 느낌? 촉촉함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호호바 오일, 조조바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번들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립스틱 바르는 것처럼 바를 수 있고. 다섯 번째 히말라야 립밤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이건 정말 작아서 갖고 다니기 딱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 살짝 짜면 오 코브라 같아. 올라왔어. 코브라처럼 쑥 올라왔어. 약 냄새도 아니고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중간. 얘도 지금 시드몰이랑 사용감이 비슷하다. 이게 발림성은 사용감이 비슷한데 끝나는 강체감은 없다? 아까 시드몰은 윤기가 났잖아, 그치? 근데 발라지는 거는 시드몰과 비슷했는데 남아있는 거나 아니면 표면에 강태끼나 이런 건 없다, 그치? 끈적임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 편안한 느낌? 다음 예 세컨 디자인의 퍼스 립밤. 얘는 여기 지금 있는 여섯 개 중에서 혼자만 이렇게 자 타입 통에 들어있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건 테스트하느라 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내용물이 약간 촛농을 녹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스파툴라가 들어있어서 스파툴라로 이걸 떠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트를 떠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 정도 떴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떠서 손으로 바르다는 얘기 아니면 솔로 바르다는 얘기야? 뜬 것까지는 좋은데 여섯 개 중에 가장 무거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시드몰하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약간 미끄덩거림이나 이런 거는 있었지 이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 근데 얘는 살짝 무거운 느낌? 무겁고 촉촉하긴 할 것 같아. 아 근데 나같이 머리가 긴 사람 제일 싫어하지 이런 스타일. 이렇게 머리 흔들면 머리 다 달라붙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밤에 잘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고부 모습일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또 립밤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해? 일단 보습 기본이지. 근데 보니까 다들 보습력은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뭘 봤냐면 보습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수분 증발량을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그래서 얘가 수분 증발하는 걸 얼마만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를 테스트를 해봤어. 그럼 지금부터 결과 한번 같이 볼까? 데이터 수치가 낮을수록 피부 수분 손실량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거든. 이 정도의 개선률 차이는 거의 같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3, 4, 5, 6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2위는 차이가 나네. 2위는 개선율이 34.34%로 시드몰에 있는 호호바 립 에센스가 2위를 차지했고 그럼 압도적인 1위네. 압도적인 1위는 개선율이 무려 52.44%로 6위하고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1위는 뭘 것 같아? 예, 세컨 디자인? 감독님은? 히말라야. 아까 찍을 때 되게 좋아 보였구나. 네, 다 틀렸어요. 1위는 52.44%를 한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 이렇게 이름 기니. 이거 세컨 디자인이 1위였네. 1위를 했네, 얘가 1위.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개선율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사실 세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도 굉장히 내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졌잖아, 그치? 이게 어떤 막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끈적끈적함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바른다기보다는 자기 전에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 남자분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뭐 아무 때나 발라도 이렇게 끈적임을 못 느낄 것 같은데 머리가 조금 긴 여자분들은 잘못 발랐다가는 계속 머리카락이 입술에 붙어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는데 밤에 바르고 자면 묵은 각질이 다 퉁퉁 불어서 아침에 세안할 때 다 없어지겠다. 좋을 것 같아.
어때? 결과 잘 봤어? 언니가 봤을 때 우리 동생들이 어떤 립밤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는 각질 정말 많고 촉촉함을 원해. 그리고 나는 자고 일어났을 때 각질 다 불어서 아침에 세안할 때 각질 다 제거됐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은 이리한 이 세컨 디자인 쓰면 좋을 것 같고, 언니가 봤을 때는 나는 워낙 입술이 촉촉하고 좋아요. 하지만 겨울이가 건조해졌어요. 그럴 때 쓰고 싶은데 일단 나는 강체 나는 여인이에요. 강체가 나고 싶어요. 이러면 얘를 쓰면 될 것 같아. 어때? 언니가 지금 딱 두 개를 골라줬는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그리고 오늘 내 언니도 들었던 얘기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 남자친구한테 많이 선물한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이게 너무 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근데 얘도 보니까 색깔은 진하지만 얘는 또 괜찮았거든. 그래서 남자친구가 만약에 정말 뭐 입술 색깔이 무난하다, 그냥 촉촉한 걸 원한다, 이러면 이런 색깔 정도 주면은 딱 촉촉하면서 생기 있는 얼굴 될 것 같고, 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조하고 입술도 정말 희끼무리하다, 생기가 없다, 그럴 때는 이걸 주면 약간 생기 있는 입술이 될 것 같아. 어때? 언니가 얘기한 게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